너 찾아갈까 싶어서 걱정했었다. 신변보호 신청하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지한테 찾아갈 줄은 나도 미처 예상을 못했어. 제가 부탁드린 건... 아, 그래. 아, 잠깐만. 네. 2009년 5월 10일 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가방을 하나 발견했어요. 책에 적혀진 소리의 이름을 발견했고 그때 소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리라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소리에게 전화를 걸며 주위를 살피는데 공사 중인 건물에서 핸드폰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벨소리를 따라 건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라! 그때 도망쳐 나오는 소리를 발견했고 쓰러진 소리를 살피는데 남자가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에이씨. 쫓아가 달려들어 몸싸움이 시작되었고요. 그 사이에 남자가 들고 있던 무언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쓰러진 저를 덮친 남자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손에 잡히는 것으로 남자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네. 그때 이후로 나 보는 거 무서워했잖아. 근데 또 그때 이후로 정말 연락 안 해? 갑자기 뭔 시계 타령이야? 선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선재, 나 때문에 죽은 거였어? 내가 당했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김영사님,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사건 자료에 피해자 물품이라고 증거사진 찍혀있는 게 있는데 이 물건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건가요? 아, 아니. 조사하고 나선 돌려주지. 그건 왜? 아, 아니에요. 혹시 내가 돌려받았나? 옛날 물건들 따로 모아둔 거 없어? 아 왜? 못 찾는데. 내가 할머니. 나가 잘 갖고 있었었냐? 엄마 또 소리 물건 갖고 있었어? 자 주세요. 자. 할머니 잠깐만.
좀 어때? 괜찮아? 저기 있잖아. 널 보면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무서워. 그래서 너 못 보겠어. 미안해 손재현.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번엔 꼭 바꿀게. 오자마자 이렇게 죽는 거야? 안 되는데. 죽어도 선재나 살리고 죽어야 되는데. 나이스 캐치. 김영수가 날 찾아오기 전에만 잡으면 돼. 그럼 선재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2008년 9월 1일에 집 앞에서 택시로 납치를 당하셨다고요? 네. 근데 왜 그때가 아니라 몇 개월이나 지난 지금 신고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돌아왔어요. 갑자기요? 그럴 수가 있나? 절 납치했던 범인 주양저수지 사건이랑 동일 범이에요. 에? 제가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기억났어요. 얼굴, 이름, 직업까지 다. 이게 그놈 차키예요.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임솔? 왜 이렇게 땀이 막 올라오냐. 취했나? 야, 나 같아도 도망치겠다. 아니, 뻥 차버린 놈이 아직도 맘 정리 못해서. 야, 같은 대학까지 들어온 거 보면 아주 기겁을 하겠다고. 예쁘다. 아, 그냥 지금 볼까? 뭐? 보고 싶다고 한마디만 해. 내가 다 때려치고 갈게. 어서 들어가 봐. 그때 싶다고 말할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없었을까?
어? 어? 떨어질 뻔했잖아.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위험하게 이런 데서 뻗냐 뻗게. 왜 왔냐고. 그럼 신경 쓰게 하지 말든가. 왜 따라와? 왜 자꾸 와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근데 왜 나 걱정해? 너 바보야? 어? 너 진짜 바보냐고. 내가 너만 생각하라고 했잖아. 나 같은 거 못 대먹은 애라고 실컷 욕하고 마음에서 치워버리지. 왜 미련하게 울어서 그런 일을 당해. 왜 그런 일? 제발 손재야, 제발.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 미안해. 그러니까 울지 마, 응? 그냥 나 좀 모른 척해.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어디서 뭐라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주라. 그랬나 봐. 나 널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네,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예. 현재 김영수 소재 파악 중입니다. 아, 그리고 진술해주신 범행장소 가봤는데요. 이미 다 불에 타 있더라고요. 네? 불에 타요? 아니야. 수사 기록에 그런 말은 없었어. 거기서 증거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럴 리가요. 증거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예, 아직은요. 아무래도 신고당한 거예요. 눈치챈 것 같습니다. 혹시 나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 선재랑 마주치면 어떡해? 선재야. 확인할 게 있어서 기다렸어.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야. 너 그 노래 어떻게 알고 불렀어? 노래? 인혁이 말곤 아무한테도 들려준 적 없는 곡인데 네가 어떻게 아는 건데? 완전 최고만. 너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이번엔 바꿀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꼭. 너 어디 가? 미래. 내 시간으로. 잠시 동안 너 어디 가는데? 아, 그게 네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누구야?
정말 미래에서 왔어?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그만 가자. 업혀. 어필하고.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랑.